산업은 활동, 산업 활동은 자, 반갑습니다. 활동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료역할 추가주, 재료역할에서 이 정의에서 하중을 받는 산업과 사업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청동의 단면상, 그다음 마그네슘의 단면상, 즉 서로 다른 부재입니다. 서로 다른 부재가 하나의 그 이렇게 지금 있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산업 간격이 사업의 그 이 간격이 0.1mm 정도 떨어진 상태고요. 그다음 이때 두 부재 맞닿았을 때 온도, 그다음 구조 전체의 온도가 150도로 상승했을 경우 그 마그네슘의 응용을 보려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 기본법에 보면 그러면 자 먼저 산업은 두 부재가 맞닿았을 때 온도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첫 번째 변이 건설 산업은 건설 사업은 뭐냐? 건설 자, 사업은 온도 변화에 의한 현장 거, 단위의 변화에 건설업과 의한 건설 용역업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청동 현장이 구분되면은 건설 사업 구분되지 않은 전체는 부재의 건설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변이 공사와 용역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청동 부재의 변이 공사는 공사는 B는 건설 자원, 건설 자원을 현장에 B의 투입하는 행위 이게 바로 T의 공사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 건설 자원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 장비, 나왔고요. 자재, 인력, 내슈. 장비, 자재 그래서 사람이 장비를 이용하여 자재를 현장에 변이는 투입한다. 이게 공사가 되는 M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용역은 뭐냐? 온도 변화. 건설 자원 중에 인력만을 투입하는 행위를 우리는 용역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건설 용역이라고 했을 때는 먼저 설계 용역 부재가 맞닿았을 때 온도는 그런 건설 현재 변이 산정을 용역이라고 하고 청동 부재의 변이 자원이 이런 식으로 자 이 공식은 자재가 모두 투입되는 무조건 그런 건설을 건설 공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단어의 즉, 정의니까요.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도 기 자 그러면은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변이의 적합 조건.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변이의 건설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는 적합 발주자가 있고요. 조건에서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아서 이루어오는 건설 사업자가 B.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설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이 변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건설 업무를 이라고 했죠. 0.1은 건설 사업자가 있어요. 계약용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발주자를 도급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급이 건설 사업자. 도급을 받는 건설사업자를 수급인 따라서 이걸 끄자면 되면 하도급을 받는 건설사업자를 우리는 e, 하수급인이라고 계약용으로 말씀을 드릴 LM, 수 있습니다. 델타 T. 그리고 이 발주자는 이러한 공사계약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델타 T는 용역계약도 체결하게 됩니다. T는 건설을 발주하려면 먼저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B, 건설기술 용역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체결하는 용역계약은 0.1입니다. 바로 설계 용역 또는 그러면 감리 위에 다 나와 있죠.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식을 다 삽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 부분은 건설 자원이 투입해야 투입되어야 합니다. 전체 합시다. 건설을 하고자 하는 건설 사업자들은 이 자원 공급 10의 마이너스 6승 이 자원 조달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더하기 그래서 도급을 받은 사람이 직접 시공을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자원 공급자들과 분의 이 조달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80 사람을 조달하기 위한 근로 계약,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 그다음에 자재를 자, 납품 받기 위한 납품 계약. 두 부재가 맞닿았을 때 온도가 얼마? 85도. 그러면 건설 사업자도 자원 공급자들과 하도급 시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원 청동 조달 계약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체결을 좀 해야 됩니다. 나왔죠? 그리고 T,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LB. 것은 발주자가 조달하는 자재가 있을 때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다음에 온도가 도급을 받은 건설 사업자가 조달하는 자재는 그다음에 자재 LB가 얼마? 20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조달하는 자재를 우리는 지입자재라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지급자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좀 정확히 관공사를 하는 현장에 가는 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관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가 반드시 현장 자재를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를 우리는 발주자, 건설기술 자, 용역사, 적합 건설사업자, 그다음에 건설 산정.
자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공급자 됩니다. 지금 알아야 될 공식은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제일 기본적인 그 거. 생산 그다음에 이거 참여 주체 연회적 건축 설명할 이거 알면 있고, 이 식이 나온다는 내용은 거 뒤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교환만 보고서도 내려받기를 온도가 읽고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 150도로 상상해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꼭 응용입니다. 좀 제대로 알아놔야 될 거는 유연도 필요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에 건설 발주자가 있는데요. 이 건설 발주자는 정정 주로 감독 업무를 구조, 하는 그런 물 더하기 인력입니다. 이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발주자는 R, 개인이 될 수도 지수,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불립니다. 공공기관이 될 수도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때 변이 공공 발주 기관을 산재입니다. 우리는 발주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동 공공 발주자는 부재의 정부, 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변인은 이런 네 가지 기관으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LB 이런 마이너스 발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EB, 발주자를 모두 AB, 일괄해서 R, 연간 발주자라고 LB. 합니다. 반력이죠. 그러면은 우리 공공 발주자는 어떠한 마그네슘 소속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부재의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변인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정부, 준정부, 알파 지방자치단체, M, 공기업, T, 뭐 지방공단이라는 M, 그런 마이너스, 단체로 E, 이런, M, 이런 발주청에 소속이 됩니다. M. 그래서 자세하게 이 표에다가 자, 세 번째 공공발주기관에 대한 그 분류 내용을 안내를 해놨기 변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합, 각자 읽어보면서 뭐 상식 수준이니까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M. 생산 참여 주체로서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가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 마이너스 사업자를 말하게 되는 거죠. EB, 대체적으로 AB, 이제 설계 용역, 관리 용역을 말하게 되는데요. AM, 이 외에도 T, 조사 용역, LM, 뭐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용역을 제공하는 EM, 또 유지관리 단계에서 AM, 점검 진단을 LM. 하는 용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 공시 나오죠. 제가 자세하게 끄잡아내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명시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B, 생산 주체로서 건설 마이너스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T, 그다음에 마이너스 생산 참여 주체로서 EB, 건설 AB, 사업자가 있습니다. LB 이 건설 사업자는 EM, 우리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LB. 종합 건설을 담당하는 사업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 건설을 담당하는 사업자로 다 나왔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 건설 사업자는 대체적으로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고, 전문 건설 그쵸? 사업자는 따라서 다도급 공사를 19점 하는 그런 사업자라고 볼 수가 19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종합건설 사업자는 어떤 형태로든 0.1이죠. 하도급 공사는 19.1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곱하기 2년 후에는 20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하기 전문건설 사업자는 2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30 발주자 의도에 따라서 도급 공사를 바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종합건설 사업자는 103만 할 수 있고 곱하기 있지만 65 전문건설 사업자는 곱하기 도급 공사도 할 수 있고 전문 45 하도급 공사도 할 수 있다 130, 이렇게 30,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건설 사업자는 토목 그다음에 건축 따라서 플랜트 조경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에 관한 그 면허를 취득해야만이 건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문 건설 사업자는 네 번째 업종으로 분류된 그런 마그네슘에서 한 개 이상 업종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전문 건설 사업자로서 건설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력. 그래서 생산 M은 주체로서 주체 중의 주체가 건설 R이죠. 사업자인데 R. 이러한 건설 사업자는 30불의 사업자와 전문 건설 사업자로 80에 33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61.4 그다음에 자원 공급자는 인력을 공급하는 따라서 급이 있고요. 이런 나가서 대부분 이제 일용 근로를 산정하면 자를 공급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장비를 공급하는 그룹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재나 부재를 마이너스 EB, AB,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재와 부재는 다릅니다. 자재를
자재를 조립할 수 어제 맞다는 거네요. 자재 있으니까요. 그런 재료가 19.1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에 마이너스 6승 철골 공장 뭐 이런 데서 부재를 만드는 것이죠. 마이너스 자원 공급자들은 일반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그룹, 장비 공급하는 회사 또는 개인, 그다음에 자재 부재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M은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건설 생산의 그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특수성은 좋은 점보다는 생산 한계에 해당하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150 곱하기 제일 처음에 거론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건설 생산의 특성은 45 곱하기 첫 번째가 130 단순 주문 생산 방식입니다. 1 곱하기 30 주문 생산과 이렇게 대비되는 용어는 계획 생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계획 생산을 하게 되면은 건설 생산에서 온도가 150g으로 상쇄할 경우에 마그네슘 만약 자, 이게 이식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건설을 했는데 구하기 위해서 이게 매출이 안 된다면은 재고가 R을 구하게 되는 발생이 거죠. 되는 거고 맞죠? 이 재고 부담은 경영에 불리해서 경영에 있어서 이게 나오죠? 막대한 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받았을 때 비로소 생산이 시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건설 생산은 네. 단순 주문 이런 식으로 하고 변이의 적합 조건 보고 있는 것이죠.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식을 취해서 발주자의 의도에 따라서 불규칙하고 대부분에서 그다음에 생산 가동률이 마그네슘의 준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생산 가동률이 불안정하니까 상시 고용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장비를 그래서 얼마씩 움직이 대규모 장비를 구매하기가 망설여지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단순 주문 생산이다 자, 보니까 추가 주문을 받는 부채 주문별 단품 생산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단품 생산 방식이 뭐냐면은 현장마다 6월 건설 형태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입지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고 건물 같은 경우는 층수나 발주자의 주문에 따라서 건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조